제주를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퀴즈쇼 제주야 놀자 진행의 정유진입니다. 자, 오늘 퀴즈쇼 제주야 놀자와 함께할 학교는요, 한라산의 웅장한 기운과 그리고 태평양의 푸른 물결이 함께하는 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입니다. 서귀중앙초등학교 어떤 학교이고, 그리고 오늘 또 퀴즈쇼 제주야 놀자 퀴즈 박사의 도전장을 내민 네 팀은 어떤 친구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뒤로는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이, 앞으로는 푸른 바다의 모습이, 아름다운 서귀포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우리 사랑과 정이 넘치는 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를 소개합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들려오는 이 소리, 바로 부모님들이 만든 독서 동아리 책이야기 선생님 활동인데요. 재미있는 소품과 고상진 이야기로 우리 학생들의 독서 활동에 흥미를 더해주고 계신답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서행우권 추첨, 북카페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그 덕분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도서관은 즐겁고 편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한 다음에 깨보라는 꼬마 도깨비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 국기 핸드볼입니다. 1984년 창단된 핸드볼부는 30여 차례에 걸쳐 도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6번에 걸쳐 전국대회에서 상을 입상하는 등 제주도 핸드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12명의 서귀중앙초 핸드볼부 선수들은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만큼이나 부모님들이 열성적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바로 서귀중앙초 부모님들의 우쿨렐레 동아리. 작년 학부모 평생 교육 우쿨렐레 교실에서 익힌 솜씨를 바탕으로 부모님끼리 음악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고 익힌 재능으로는 학생들과 함께 지역의 양로원이나 이중사업 거리 등을 찾아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음악과 사랑이 넘치는 서귀중앙초등학교입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예술이면 예술. 반짝반짝 빛나는 중앙초등학교의 대표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쌍둥이 같은 우정으로 골랭이 골랭이 화이팅! 마치 쌍둥이처럼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찰떡궁합의 힘을 보여주마 고준수 현승용 골랭이 팀. 우승한다! 해보자! 제주의 바람을 이겨내는 돌담처럼 우직하게 제주를 지켜간다. 오도형 현동원 돌담팀. 순수함으로 승부한다. 아자아자 화이팅. 순수하게 맑게 자신있게 서귀중앙초등학교의 퀴즈 박사는 바로 우리 송나연 현가은 순수한 치즈바이팀. 열심히 자신있게 제자들 화이팅. 강인하고 지혜로운 제주 여성의 힘을 보여주마 김유진 윤혜정 제주의 똘들팀. 네, 퀴즈쇼 제주야 놀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단계 풀어볼 텐데요. 1단계는 가로, 세로, 마칠라 퀴즈입니다. 각 팀 다 이제 저희가 문제판을 준비해서 문제를 드릴 건데, 제한 시간 1분이고요. 1분 안에 가로와 세로, 낱말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맞힐 때마다 10점 드리고, 뭐 틀려도 감점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통과할 수 있어요.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모르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통과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섯 개 다 맞히면 저희가 보너스로 30점을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가 사전에 미리 순서를 추첨을 해두었는데 첫 번째 만나볼 팀은 골레기 팀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부추를 뜻하는 제주어. 세로 세 글자예요. 모르면 통과해도 돼요. 통과. 통과.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해안. 패스. 통과. 제주의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 제주 사람들에게 생명수의 역할을 했던 물. 지층의 틈새를 통해 솟아오른 지하수를 일컫는 말. 용암수. 아니고요.
통과. 해가 막 솟아오르는 때는 자, 골레기 팀 문제 풀어봤는데요. 골레기 팀, 아, 안타깝게 이제 세 문제 밖에 못 풀었는데, 세 문제 다 놓쳤어요. 예. 마지막에 용암수 아니었고, 용천수. 용천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머리 아니고, 첫 번째 부추를 뜻하는 제주어 쇠우리, 예, 혹은 이제 새우리라고 하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 우리 골레기 팀은 이번에는 몸이 조금 안 풀린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에 또 잘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팀은 순수한 지지바이 팀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태백산맥 북부의 아름다운 명승지로 의녀 김만덕이 유람한 산 땡땡땡도 식후경. 금강산. 금강산 정답. 삼방산에 내려오는 전설로 고승이라는 착한 인간에 반해 스스로 인간이 되었다는 여신. 통과. 통과. 농어목 정갱이과의 물고기로 겨울이 제철인 생선. 매년 11월이면 모슬포에서 이것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방어. 방어 정답.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는 동물로 제주어로는 고냉이. 얌전한 땡땡땡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고양이. 고양이 정답. 제주에 남아있는 고어 중에 하나로 감기를 일컫는 말. 코를 가리키는 말과 불을 가리키는 말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 곱불. 곱불 정답. 우리 순수한 지지바이 팀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 다섯 문제를 다 끝까지 풀긴 했는데, 안타깝게 두 번째, 우리 가로 네 글자 단어였는데, 산방덕이, 예, 산방덕이라는 단어 하나 놓쳤어요. 그래도 아주 잘했네요. 40점 획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팀 만나볼게요. 세 번째 팀은 제주의 돌들 팀입니다. 문제 풀어보죠. 한라산의 북사면에서 바로 내 건입동의 제주항으로 흐르는 하천. 현재 산책로와 음악 분수 등이 조성되어 있다. 통과. 통과.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가볍게 걷는 일. 산행. 아니고요. 산으로 시작하는 단어. 산지. 아니고요. 통과. 통과.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폭포로 목황상제의 선녀들이 밤에 내려와 목욕하며 놀았다는 폭포. 천재현 폭포. 천재현 폭포 정답. 조선시대의 정자로 제주에 유배되어 온 사람들이 북쪽의 임금님을 연정. 그리워한다는 뜻의 정자. 영국정 정답. 어떤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 오답 말고 이것. 정답. 정답. 정답입니다. 자, 제주의 똘들 팀. 역시 잘했어요. 제주의 똘들 팀도 시간 잘 맞춰서 마지막 문제까지 잘 갔고요. 아, 첫 번째, 두 번째 놓쳤는데, 첫 번째는 산지천이었고, 두 번째, 새로 두 글자, 산책. 네, 산책을 놓쳐서 조금 아쉬웠네요. 네, 그래도 30점 획득했고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한 팀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볼 팀은 돌담 팀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한라산에 자생하는 나무로 제주의 전통배인 태우의 재료. 통과. 통과. 1977년 에베레스트 원정대 제주 대표로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산악인. 통과. 통과. 제주어로는 상고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무지개 정답. 볶은 보리나 콩 따위를 빻아서 만든 미숫가루를 뜻하는 제주어. 통과. 통과. 흐름이 반대로 뒤집히는 것을 뜻하는 말. 꼴찌에서 1등으로 멋진 땡땡승. 복권으로 역전. 역전. 역전 정답. 잘했습니다. 자, 돌담 팀도 다섯 문제 다 일단 풀어봤어요. 아, 두 문제 맞춰서 20점 드리고, 첫 번째는 이제 태우의 재료가 되는 거, 구상나무였고, 그리고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산악인은 고상돈,
산악인입니다. 그리고 미숫가루를 뜻하는 제주어는 개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를 놓쳐서 두 문제 맞췄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단계 가로, 세로, 마질라 퀴즈 네 팀 모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중간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골레기 팀 100점, 돌담 팀 120점, 순수한 지지바이 팀 140점, 제주의 똘띠 팀 130점입니다. 네, 퀴즈쇼 제주야 놀자 2단계 시작합니다. 2단계는 제주야 놀자 퀴즈입니다. 제주야 놀자 퀴즈는 문제판에 있는 제시어를 선택해서 그 제시어를 문제를 맞힐 때마다 해당하는 점수를 맞히면 얻어가고 틀리면 그만큼 감점이 돼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점수 관리도 좀 요령 있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문제 풀어보기 전에 먼저 제시어 선택권 퀴즈부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주세요. 이것은 제주시 한림읍 원령리 바닷가에 군락을 이룬 단연초 식물입니다. 원래 이 식물의 원산지는 멕시코인데요. 크루시오 해류를 타고 열대지방으로부터 밀려와 제주에서 야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라색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며 음료와 초콜릿 등으로. 네, 돌담팀. 블로초? 블로초입니다. 블로초? 아니에요. 네, 순수한 지지바이팀. 정답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아니고요. 네, 순수한 지지바이팀. 정답은 백년초입니다. 백년초 맞습니다. 네, 백년초였어요. 백년초가 이제 제주의 뭐 대표적인 특산품이기도 하고요. 네, 백년초 열매에 또 비타민C도 많고 또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도 있다고 해요. 네, 백년초 잘 맞췄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시어 선택해 볼까요? 제주어 10점 하겠습니다. 제주어의 10점. 제시어는 현장 퀴즈입니다. 문제 주세요. 온몸을 에워싸던 추위는 이제 안녕.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요즘 집안에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가족끼리, 연인끼리 즐거운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떠나는 제주도 나들이. 제주를 찾아 봄을 느끼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어를 물어봤습니다. 미역 같아요. 태양 같아요. 테마역 아니에요? 테마역 아닙니까? 관광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니 이런 힌트를 줬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무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꽃보다 남자의 여주인공 이름이 뭘까요? 여름에는 초록색이고 겨울에는 갈색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축구를 하면 넘어져도 안 아파요. 그곳에서 피크닉 가서 김밥 먹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네, 돌담팀. 정답은 태역입니다. 태역. 맞습니다. 네, 태역 잘 맞았어요. 동원군, 네, 동원군 태역이 혹시 표준어로 뭔지 알고 있나요? 잔디. 잔디. 오, 잘 알고 있군요. 그래요. 첫 번째 문제 잘 맞았어요. 우리 동원군. 동원군 방금 맞히니까 옆에 우리 그 현가은 양도 막 같이 좋아했어요. 근데 두 친구가 쌍둥이라면서요. 네, 쌍둥이면은 뭐 좀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동원군은 좀 싫은 점도 혹시 있었어요? 있나요? 그 집에서 저를 자주 때려요. 에? 집에서 누가 누구를? 가은이가 저를. 아, 가은이가 동원군을 때려요? 네. 그럼 동원군은 맞고 있어요 그냥? 그렇죠. 여자를 때릴 수 없으니까. 그죠? 가은양 왜 그 누나예요? 아니면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누가? 가은양이? 네. 가은양이 동생이에요? 네. 오빠를 왜 이렇게 때려요? 아무리 그 쌍둥이지만. 말을 안 들어서. 아, 동원군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떤 걸 주로 말을 안 듣던가요?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하고요. 거의 뭐 누나거나 엄마의 느낌이 나는데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때렸어요. 그래요, 동원구 좀 말투 좀 들어주고 그래요, 가은이 형.
그래요. 아 그래도 되게 같이 아까 좋아해주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요. 동원군 오늘 또 문제 잘 풀어줘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선택해 주세요. 제주어 40점 하겠습니다. 제주어 40점. 제시어는 어류입니다. 문제 주세요. 제주어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독특한 어휘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어류를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정갱이는 각재기, 쥐치는 객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제주어 복쟁이는 어떤 어류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돌담팀. 복어입니다. 복어. 복어. 맞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도영군. 도영군은 또 아주 늠름해 보이는데 과학자가 꿈이라면서요. 네. 네. 그러면 과학자를 꿈꾸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추천해 주신 직업인데요. 저도 한 번쯤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태양이 적재갱성이 됐을 때 태양이 터지면 태양계가 폭발하거든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학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 지구 종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겠다. 야, 도영군이 정말 전 우주를 나중에 책임지겠네요. 그래요. 꼭 과학자가 돼서 그런 기계를 꼭 만들어줘요. 알았죠? 네. 네. 정말 기대해야 되는 친구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선택해 주세요. 자연에 40점 하겠습니다. 자연에 40점. 제시어는 해산물입니다. 문제 주세요. 낮에는 빛이 비치지 않는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뜯어먹는 야행성 생물입니다. 봄에서 여름까지가 제철인 해산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어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는 식재료로도 유명한데요.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한 가시로 덮여있는 이 해산물의 네, 돌담팀. 성게입니다. 성게. 성게. 맞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돌담팀이 지금 40점짜리 문제를 두 문제 연속 맞히면서 200점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독 선두로 조금 이제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제시어 선택해 볼까요? 자연 10점 하겠습니다. 자연의 10점. 제시어는 암석입니다. 문제 주세요. 이것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지표로 흘러나온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생긴 암석입니다. 네, 제주의 똘들 팀. 정답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화강암. 아니고요. 네, 골레기 팀. 정답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현무암. 맞습니다. 그래요. 현무암이었어요. 현무암이 이제 그 지표면에서 그 급격히 식으면서 이제 만들어진 암석인데, 뭐 겉에는 이제 구멍 엄청 많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구멍이죠. 현무암 잘 맞췄습니다. 승룡군. 승룡군은 제가 듣기로 아주 신기한 재주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재주가 있어요? TV에서 보기에 그 혀가 코에 닿는 게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그거 말고는 또 없어요? 코, 그 혀로 할 수 있는 거? 아직 그거 개인기인 거예요. 왠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연이 형 저거 코에 닿아요? 요거 3자 되는 거? 네. 네 3자 한번 해봐봐요. 해봐봐요. 오! 나연이 형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도영군도 할 줄 알아요? 네.
도영구는 도영구는 그냥 우주 과학자가 되는 걸로 공부 열심히 해서 우주 과학자가 되고 어쨌든 친구들 장기가 되게 많네요. 또 특이해요 혀로 이렇게 그래요 재밌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선택해 볼까요? 역사에 40점 하겠습니다. 역사에 40점 제시어는 임금입니다. 문제 주세요. 이 임금은 1637년 6월 6일 제주도로 유배와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하고 67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로 본명은 이혼입니다. 조선시대 임금 중 가장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로 한편으로는 계모를 위폐시키고 동생을 살해한 문제의 임금 또는 네, 순수한 지지바이 팀 정답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광해군 맞습니다. 광해군 잘 맞췄어요. 가은양 혹시 광해군 어디서 공부했었어요? 아 드라마에서요 봤는데 드라마에서 잘 봐줬어요? 네. 그래요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요 잘 기억해뒀었어요. 가은양은 저희가 그 저희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그 이제 초등학생 이제 마지막 학년이 되니까 그러면은 중학생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 다 해봐서 딱히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우리 가은양이 해봤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아, 그 저희 반에는요 딱 보면 치마 레깅스를 못 입어요. 그 전에 치마 레깅스도 입어봤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많이 놀러간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건 딱히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 건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가서 아역 탤런트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합격했었는데 그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울을 오라갔다 하니까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아 아역 탤런트 합격했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나 가은양 되게 예뻐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연기도 잘하나 봐요. 오 그래 다음 기회에 우리가 혹시 가은양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연기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요. 아주 재능도 많고 끼가 많은 친구인가 봐요 가은양. 그래요 오늘 끝까지 또 잘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단계 제주야 놀자 퀴즈 다섯 문제 풀어봤는데요. 중간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골레기 팀 110점, 돌담 팀 210점, 순수한 지지바이 팀 180점, 제주의 돌들 팀 120점입니다. 네, 퀴즈쇼 제주야 놀자 2단계 제주야 놀자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돌담 팀이 210점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순수한 지지바이 팀이 180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선두랑 2위 차이가 30점밖에 안 나요. 그리고 아직 문제 많이 남아있으니까 뭐 골레기 팀 그리고 제주의 똘똘 팀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계속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제시 선택해 볼까요? 제주어 20점 하겠습니다. 제주어의 20점 제시어는 상황 퀴즈입니다. 문제 주세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 사이좋은 두 형제에게 무슨 일이? 형 어디 한번 제대로 붙어볼까? 졌다고 나중에 울지다 마시지. 가위바위보 예! 예! 흥 꼼짝도 안 했네. 이게 딱지야 뭐야 이거. 이야! 오 성공! 이게 바로 내 실력이다. 어? 열려!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에헤이 딱지가 바닥에 가서 붙었네요. 아이고 딱지가 형 닮아서 힘이 없네. 깐족 대마왕 유진이 때문에 폭발 직전. 딱지를 손으로 하는 건지 발로 하는 건지 참 나는 모르겠다. 적당히 해라. 또 배설 있죠. 한 번만 더 까불면 확. 화면에서 어진이가 이야기한 제주 속담 이것도 배설 신나에서 이것에 들어갈 제주어는 무엇일까요? 네 골레기 팀 정답은 멜입니다. 멜? 멜 맞습니다. 네.
매일도 뱃살 신나. 혹시 승룡군 이게 어떤 뜻의 속담인 것 같아요? 멸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뜻의 속담인 것 같아요? 멸치도 잘 모르겠어요. 멸치도 창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성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하찮아 보이는 것도 성깔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라. 이런 의미의 속담이라고 하네요. 네.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골레기 팀이 이번 문제 또 잘 맞춰서 점수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고요. 우리 골레기 팀의 준수군. 네. 준수군은 지금 학교에서 핸드볼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럼 언제부터 핸드볼 선수 한 거예요? 4월 달에 선생님 추천으로요. 핸드볼에 처음 다니게 됐고요. 원래는 운동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요. 핸드볼을 하면서요. 체력도 좋아지고요. 운동을 더 잘해진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경기도 많이 나갔어요? 저번 달에요.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그때 아쉽게 승부 던지기에서요. 2점 차이로 아쉽게 졌는데요. 저는 우수 선수상을 받았어요. 오, 그래도 비록 팀은 졌지만 그래도 우리 준수군이 우수 선수상을 받았군요. 그래요. 운동도 잘하고 또 우리 제주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제시와 우리 골레기 팀 선택해 볼까요? 제주어의 30점 가겠습니다. 제주어의 30점. 제시어는 오름입니다. 문제 주세요. 화산 섬인 제주에는 360여 개에 이르는 오름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제주의 오름은 모두 생김새가 달라서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데요. 특히 오름은 저마다 어울리는 형태의 분화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 위에 우묵하게 패인 곳을 뜻하는 말로 분화구를 가리키는 제주어는 무엇일까요? 네, 골레기 팀. 정답은 상궁부리입니다. 아니에요. 네, 돌담 팀. 상궁불입니다. 아니고요. 네, 순수한 지지바이 팀. 정답은 군부리입니다. 군부리? 군부리 맞습니다. 군부리를 잘 맞히면서 오, 우리 순수한 지지바이 팀이 210점인가요? 오, 210점으로 역전했네요. 네, 돌담 팀을 역전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지지바이 팀이 1위, 그리고 돌담 팀이 방금 문제를 또 놓치고 하면서 2위로 잠깐 뒤처지게 됐습니다. 네. 정말 벌써부터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두 팀이. 점수도 비슷비슷. 네, 그래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선택해 볼까요? 문화의 20점 하겠습니다. 문화의 20점. 제시어는 음식입니다. 문제 주세요. 올림픽에 국가대표가 있다면 제주바다에는 우리가 있다. 맛있기로 소문난 제주바다의 대표 선수를 소개합니다. 붉게 물든 얼굴로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선수, 제주바다 최고의 미녀 옥돔. 저기요,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저 부끄럽거든요. 옥처럼 빛나는 얼굴만큼이나 맛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데, 고소함을 더해줄 참기름을 발라 노릇노릇 구워주면 씹을수록 돌코름한 옥돔구이 완성!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 정말 맛있겠죠? 두 번째 선수! 캄캄한 밤에 출몰한다는 밤의 황제, 바로 고등어입니다! 펄떡펄떡! 강호동도 울고 갈 천하장사 고등어들! 좋은 고등어 한 마리에 오메가3는 물론 DHA까지 들었으니 국민 생선으로 불릴만 하죠. 고등어 구이는 장수 밥상에서도 단골 메뉴로 꼽힌다는데요. 갓 잡아온 고등어로 맛있는 구이를 만들어볼까요? 붉은 소금 팍팍 뿌려서 그릴에 구워주면 기름기는 쏙 빠지고 담백한 맛은 한층 늘어납니다.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고등어! 영양은 물론 맛까지 좋으니 최고의 생선으로 꼽힐만 하죠. 마지막 선수를 만나기 위해 정성스럽게 미끼까지 준비 완료! 이제나 저제나 귀한 몸이 납시기만을 기다리는데, 오! 드디어 입질이 왔다!
바다 최고의 S라인 은갈치 등장이요. 제주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은갈치. 갈치 요리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갈치 구이지요. 먼저 속까지 잘 익도록 칼집을 내줍니다. 그 다음 뜨거운 불로 지글지글 구우면 고소한 냄새가 솔솔. 온 국민이 사랑하는 제주의 별미 갈치구이 완성입니다. 부드럽고 담백한 그 맛 역시 제주 대표 생선으로 꼽힐만 하죠. 고등어, 갈치, 옥돔, 과거 제주에서는 이 중 한 가지만 생선이라고 했어요. 제사상에서 빠지지 않고 꼭 올라가는 생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골레기 팀. 정답은 옥돔입니다. 옥돔. 맞습니다. 옥돔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골레기 팀이 점수 차곡차곡 잘 쌓고 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요. 아홉 번째 제시어 선택해 주세요. 역사에 30점 하겠습니다. 역사에 30점. 제시어는 탐나술력도입니다. 문제 주세요. 숙종 1702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형상 목사는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제주에서 한 해 동안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그리도록 해서 총 41첩의 탐나술력도를 만들었는데요. 탐나술력도 중에는 우도 목장 내에 있는 말을 점검하는 그림인 우도전마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4개의 그림 중 우도전마에 해당하는 그림은 어느 것일까요? 네, 돌담팀. 3번입니다. 3번. 3번. 아니에요. 네, 제주의 돌들팀. 1번입니다. 1번. 아니에요. 네, 순수한 지지바이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 아닙니다. 자, 이제 골레기 팀 그냥 먹으면 돼요. 이제 다 차려져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4번 맞습니다. 그래요. 4번이 우도전마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그림이 조금 생소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열 번째 문제인데 제시아 우리 선택해볼까요? 자연에 30점 하겠습니다. 자연에 30점. 제시어는 나무입니다. 문제 주세요. 룰루랄라. 오늘 제돌이가 찾아간 곳은 바로 비자림.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는 비자림에는 500년에서 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밀집하고 있는데요. 비자림 구경이 한창이던 제돌이에게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친구들! 친구들은 비자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 내가 지금부터 비자나무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 틀린 것이 어떤 것인지 맞춰볼래? 1번! 비자나무는 좋은 조건에서 잘 자라면 높이가 20m 이상까지도 클 수 있는 키다리 나무야. 2번! 비자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어서 암나무에만 열매를 맺고 있어. 3번! 비자나무는 그 쓰임도 아주 다양한데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식용유로 쓰거나 머릿기름으로도 이용해왔대. 4번! 귀한 비자나무는 아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따뜻한 우리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어. 다음 중에서 비자나무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돌담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 아니에요. 네, 순수한 지지 마이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이 왜 아닌 것 같아요? 따뜻한 곳에서만 자란다고 해서. 아, 4번. 따뜻한 곳에서만 자랄 수 있어서. 일단 정답은 맞습니다.
네,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건 맞고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본의 난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의 우리나라의 뭐 남부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도 뭐 영남쪽 호남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퀴즈쇼 제주와 놀자 2단계 제주와 놀자 퀴즈 10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볼래기 팀 150점, 돌담 팀 120점, 순수한 지지발 팀 210점, 제주의 똘들 팀 90점입니다. 네, 퀴즈쇼 제주와 놀자 3단계 시작합니다. 3단계는 엎치락뒤치락 퀴즈입니다. 아무래도 퀴즈쇼 제주와 놀자 문제 중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단계인데요. 그런 만큼 점수 배점이 아주 큽니다. 이번 3단계에서는 한 문제당 50점 걸려 있어요. 맞히면 50점 가져가는 것이고 틀리게 되면 당연히 50점 감점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 잘 듣고 잘 풀어주세요. 우리 유진양은 저 아까도 사실 되게 궁금했었는데 취미가 댄스 스포츠예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 유진양이 잘하는 건 뭐예요? 룸바 차차차 자이프를 잘하는데 한번 조금씩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룸바. 자리는 좁지만 룸바는 4분의 4박자로 역시 보완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차차는 빠른 4분의 4박자나 4분의 2박자로 발이 나가는 대로 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이브는 4분의 4박자로 신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거 해보면 좋겠네요, 나중에. 아, 그래요. 아, 오늘 친구들 정말 재능이 아주 많은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그 짝꿍 혜정양. 혜정양은 이제 6학년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6학년이 될 텐데, 6학년 되면 어떻게 그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중학생이 되기 전에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는 놀러 다니기에 바빠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였는데 6학년 때에는 더욱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놀러만 다녔어요? 근데도 제가 미리 들은 것에 의하면 그렇게 놀러만 다녔는데도 평균 90점 다 넘는다고. 아마 혜정 양도 놀 때는 놀았지만 공부할 때 열심히 해서 아마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 3단계에서는 우리 두 친구 조금 더 활약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나연 양. 나연 양까지 만나봐야겠어요. 나연 양은 최근에 고민이 있어요? 네. 뭐가 고민이에요? 요새 큰 고민은 키가 작은 건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운동이랑 우유 등을 마시고 있는데도 키가 안 커서 걱정입니다. 괜찮아요. 이게 초등학교 때 좀 작아도 나중에 쑥쑥 클 수 있어요. 그래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진짜 몸에 좋은 거 키 큰 데 도움되는 거 많이 먹어요. 알았죠? 네.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3단계 문제 풀어봐야 될 텐데 3단계는 아까 말해준 대로 점수 배점이 커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지금 1위와 꼴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문제 잘 풀어봐요. 자, 엎치락뒤치락 퀴즈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개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어. 이가 무슨 내음살인고? 코를 벌름거리며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저 앞에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어. 잘 도친 것이다. 괴길 봉근한. 욕심이 많은 개는 고기 덩어리를 입에 문 채 급히 집으로 달려갔지. 개가 집으로 가려면 냇물을 건너야 했어. 근데 다리 한가운데쯤 왔을 때 아래를 보게 됐지. 아니, 저건 누게라? 욕심쟁이 개는 물속에서 빤히 쳐다보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어. 왜냐면 그 개도 자기처럼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 저 개도 나추록 질내서 괴길 봉근 모양이야. 욕심쟁이 개는 그 고기도 빼앗고 싶었어. 그 괴기 나둥 혼자 비치라! 그 순간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는 풍덩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지.
이야기 속에서 욕심 많은 개가 봉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봉그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돌담팀. 줍다입니다. 줍다. 줍다. 맞습니다. 봉그다. 도영군, 혹시 봉그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알게 된 단어였어요? 할머니가 말할 때 자주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할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봉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네. 오, 그때 도영군도 잘 알아들었었나 봐요. 오, 그래요. 역시 또 할머니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제주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돌담팀이 50점을 획득해서 지금 2위로 다시 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두와의 점수 차이가 40점밖에 안 나죠.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추격을 하게 됐네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두 번째 문제는 할머니 퀴즈입니다. 문제 주세요. 떡도 하고 적도 하고 상해 떡도 하고 곤떡도 하고 묵도 놀령 쓰고 적도 세 가지 하는 집 있고 두 가지 하는 집 있고 옛날에는 한 가지만 더 했죠. 돼지고기 한 가지 기다려주게 어느 지랑 이날이 돌아오게 그 곰밥 한 숟가락을 더 먹게 옛날 우리 어린 때는 곰밥이 쉽게 안 해주게 막 그 옛날 어른들 거라 집이 다운 무서움네 자랑해요 그니 알기 쉽게 스무 날 돌아가시면은 19일 날 열나흘 옛날 하는 거라 옛날은 근데 지금은 당일제 해분한 돌아가신 날로 해분한 당일제 하는 거죠 지금 옛날은 열런시에 매우 울려그네 11시 반, 거자 12시 대사 재파지 해염 갈라먹는 거. 정답은 두 글자여. 알아지, 그냥. 제주와를 걸어서 한다. 네, 돌담팀. 정답은 쌀밥입니다. 쌀밥. 아니죠. 네, 순수한 지지바이 팀. 5, 4, 3, 2, 1. 안타깝고요. 네, 제주의 돌들 팀. 정답은 식계입니다. 식계. 식계. 맞습니다. 식계를 잘 맞히면서 오, 지금 순위 변동이 많아졌어요. 우리 지금 제주의 돌들 팀 이번 문제 50점 맞히면서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1위랑 4위 차이 점수 40점밖에 안 나요. 이번 문제 맞히면 우승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아주 아주 신중하게 문제 잘 풀어보길 바랄게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문제 남았네요. 엎치락 뒤치락 퀴즈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조선조 중종 25년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남 권 38 제주목 풍속조에 2월 초하루에 제주의 귀덕, 김영, 애월 등지에서 이 굿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꽃샘 추위가 몰려오는 무렵 제주를 찾는 풍농의 신이자 바람의 신인 네, 골레기 팀이 눌렀습니다. 골레기 팀 맞히면 오늘 퀴즈 박사가 되겠네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넋두림입니다. 넋두림. 넋두림 맞을까요? 준수군? 자신있게 버저를 눌러서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넋두림 아니에요. 네, 순수한 지지바이 팀 칠머리 영등굿입니다. 영등굿 맞습니다. 네, 영등굿이었습니다. 정답.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퀴즈쇼 제주와 놀자 저희가 준비한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요. 최종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골레기 팀 100점, 돌담 팀 120점, 순수한 지지바이 팀 210점, 제주의 똘들 팀 14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퀴즈 박사는 순수한 지지바이 팀입니다. 아, 네, 우리 두 친구 너무 축하하고 우리 강은영부터 오늘 우승한 소감 좀 부탁할게요. 제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기뻤고요. 이렇게 우승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퀴즈 박사에 되어서 좋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잘 공부해서 와서 또 퀴즈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친구 너무너무 축하하고 다음에 퀴즈왕전에서 더 활약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세 팀 오늘 정말 그야말로 박빙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함께한 소감 좀 부탁할까요? 제주야 놀자에 나와서 기분이 좋았고 아쉽게 우승은 못했지만 다음에도 나올 수 있다면 더욱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단계에서 50점을 얻어서 2등까지 올라왔지만 1등을 못해가지고 아쉽지만 다음에 또 나올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을 꼭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쇼 제주와 놀자 서귀중앙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참 재능도 많고 제주를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쇼 제주와 놀자 제주 도내에 있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원하는 학교에서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참여 신청액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초대권을 드립니다. 문제 하나하나 맞출 때마다 설레고 떨리고 좋았고요. 비록 우승은 안 했지만 그래도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누나가 1등 안 하고 공부. 집에서 막 안 하니까 얘가 도와주는데 누나는 저희 자식들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즐거운 퀴즈 게임에 부모로서 참석해 보니 너무 좋은 점이 저도 배울 점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은아 이쁘게 크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너무너무 할머니 기쁘다. 퀴즈 파이팅!